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참 수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지, 또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굿모닝7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인데요.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정말 수소가 요즘은 네, 대세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뭐 수소 산업이 사실 생태계로 보면 수소를 만드는 것부터 운반, 네, 뭐 연료 전지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선은 가장 처음으로 이 생태계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먼저 그 수소 관련된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약 그 5천억 달러, 576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를 이끄는 건 역시 유럽인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추진하는 80% 이상의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나왔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국내에서는 보급과 연료전지 등 이런 활용 부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이 수소차 판매와 발전용 연료전지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업별로는 아무래도 대기업 투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앞선 기업은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차 그룹은 수소차와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생산 개발 중에 있고, 수소 연료전지를 직접 개발하면서 예, 차량과 트럭, 선박, 도심 항공 교통까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K그룹 역시도 이 수소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이런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해서 5년간 18조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포스코그룹 역시도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500만 톤, 수소 매출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그룹도 역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소 압축과 저장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그룹과 두산, 롯데케미칼 역시 수소 생산부터 저장, 유통 활용을 이용한 이런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겠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네, 선점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뭐 이제는 연합체도 결성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이 이 시장을 어떻게든 빨리 선점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다음 달에 그 수소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협체죠, 전 세계 국제 수소 산업 협회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한국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자체의 규모가 정부와 지자체 단체, 그다음에 공기업과 국내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협회의 어떤 민간인 그 구성이 미국과 유럽, 이 호주의 수소 강국에 민간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의향서에서 전체적으로 수소 정책과 규제 공유, 이 공통의 기준 마련과 또 수소 기술 공동 개발과 실증, 뭐 글로벌 수소 백서 등이 작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관련된 협회가 우리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당연하게 국내 한국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에 소속돼 있고, 네, 뭐 두산 피얼스라든가 하나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속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현대차의 행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수소차만큼은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말씀처럼 좀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도 전기차와 다르게는 잘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도 좀 앞서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수소차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소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차 생산 자체가 도요타, 혼다, 또 국내 현대차가 주도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혼다가 클래리티의 단종 수준에 들어가면서 수소차는 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혼다 외에 한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가 양강 체제를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의 넥세, 일본 도요타의 미라이 이 출시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차가 전 세계에 일단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차인 수소 트럭을 판매하는 회사는 현대차가 유일한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특히 유럽에도 수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규모의 비해서는 현대차, 토요타의 양강체제는 일단은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일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다임러라든가 BMW도
수소차를 생산하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의 양강 구조에서 네. 지금 다임러가 다시 또 치고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좀 삼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소와 관련해서 사실 일진화이솔루스가 내일 이제 상장을 네. 앞두고 있는데 네. 뭐 경쟁은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 수소 테마 그대로 안고 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진화이솔루스는 그 현대차의 수소 저장용기 독점 판매 기업입니다. 지난 24일과 25일 평균 경쟁률 654.5:1을 기록하면서 역대 6위를 기록했죠. 뭐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모가는 34,300원을 보고 있고 약 1조 2,400억 원의 시가총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2003년 출시하는 넥소뿐만 아니라 차기 모델까지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까지 성장은 가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성장성을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진화이솔루스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도 최근에 9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현대차가 다음 달 7일 온라인 수소 비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사업 관련돼서 수소 투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 수소차 시장에 대한 그 관심과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소를 사용을 하려면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이동하려는 용기들이 필요한데 그 현대차에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게 일진솔루스, 네. 하이솔루스의 네.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이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주목할 만한 업체들은 없을까요? 뭐 현대차 글로벌 수차 시장이 2026년과 2025년 연평균 약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일진화이솔루스에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진화이솔루스의 가장 큰 강점은 튜브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튜브 트레일러가 총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4가지 종류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기의 몸통과 내측 라이너를 구성하는 재질과 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쉽게 좀 설명한다면 약 금속으로 제작되는 용기에 한 30kg 정도 저장이 가능한데 이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친환경 소재,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약 500kg 이상까지 저장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튜브 트레일러 수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된 사업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일진화이솔루스고 그 외에 뭐 하나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이 튜브 타입 관련된 4까지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과 롯데케미칼까지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수소 생태계 정말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요. 그 생태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기술을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외에도 어떤 종목들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차에서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움직임들도 가파른데요. 자, 오늘은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다음 달 초 한국과 유럽 동시에 수소사회 비전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1조 3,2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투자는 수소 연료전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산 효율화를 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예, 인천과 울산의 수소 연료전지 생산을 위한 신규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오는 2023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인천 청라 공장에서는 연료전지 스택을 생산하는데요. 스택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로 연료전지의 부품 중에서도 가장 원가가 높습니다. 이를 울산 공장으로 넘겨서 울산 공장에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최종 제품화해서 완성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증설로 연간 3천 대 분량의 캐파는 약 5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두산페어셀입니다. 두산페어셀은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70%를 점유하면서 수소업체로서는 드물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산형 연료전지 부문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외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고요. 인산형 연료전지에서 그치지 않고 효율이 조금 더 뛰어난 고체 산화물과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로도 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미 700억 원대를 투자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생산 설비를 구축했는데요. 이는 친환경 선박에 적합한 고효율 발전원으로 꼽힙니다. 또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전해 설비로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드론이나 플랜카 등의 동력원으로 적합합니다. 회사는 2023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수소 연료전지 3대 기술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 확인하겠습니다. 수소차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인데요. 탄소 섬유는 철보다는 10배나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꿈의 수재로 불립니다. 2011년 일본과 독일,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탄소 섬유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2013년에 전북에 연간 2,000톤 규모의 탄소 섬유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2028년까지 공장에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2만 4천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하나솔루션과 6년간 1,60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그 성과를 나타낸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주에 이목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부장님이 좀 주목하고 있는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내일 상장하는 일진화이소소루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목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서 두산피올셀, 국내 수소연료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고 있는 두산피올셀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 SP열셀과 수소충전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또한 그 현대로템, 수소수출기 20기 이상의 자체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현대로템도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산업과 평화산업홀딩스, 상하프로테크, 효성첨단소재, 코롱 인더 등 이런 수소 관련 그 소재 업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전기차도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소재 쪽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소재 업체가 관심이 가는 편이긴 한데 자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 가운데 본부장님은 내가 포트폴리오에 수소 관련 종목을 하나 넣어야 된다라면 어떤 종목을 꼽아 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내일 상장하는 일진화이소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지금 당장에 탑픽을 뽑는다면 두산피얼셀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이 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수소 공급 인프라 제한으로 이 천연가스와 이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얻는 상황입니다만 향후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청정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경쟁성을 갖추면 생산에서 배출까지 청전 끝판왕 연료전지를 선보일 것으로 두산피얼셀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탑픽으로는 두산피얼셀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다음 주에 네. 이제 수소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수소 투자에 대한 규모와 또 향후 수소 비전을 좀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의 그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충전소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어떻게 확충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나 그런 계열사들 간의 내재발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없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진 않겠죠. 현대차 자체가 이 수소에 대한 그 투자 비전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된 이런
이런 산업과 향후 높은 성장성은 지금 당장의 어떤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높게 좀 점쳐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번 수소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재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탄소가 이제 수소 저장이나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 소재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또 소재 업체가 지금 거의 저희가 다섯 개를 제시해 드렸는데 네. 이 가운데 가장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합니다. 효소성 첨단 소재가 아무래도 그 탄소섬유 관련돼서 이 수소의 저장은 그 재질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저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 효성 첨단 소재의 어떤 그 탄소섬유 재질이 수소 탱크로 제작되면서 수소의 그 저장 능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그다음 탑픽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또 효성 그룹 중에서는 효성 중공업도 수소차 관련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그 독일의 린덴그룹과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국내 첫 수소 액화 플랜트를 설치해서 연 10만 대 수소차에 고급할 수 있는 액화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 이 관련돼서 뭐 차량이라든가 드론, 선박 이런 지게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수소 생태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사실 그레이 수소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린 수소로 넘어가야지만 네. 사실 완벽한 수소 생태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실현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소 자체 생산 자체가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청정 지역으로 가야 청정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그야말로 순수 그린 수소라고 보여질 수 있고 네. 또 그린 환경에 최적의 자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수소 생태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골라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팅크플로우의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